오시게 되면은 바로 시선을 감탄하는 이렇게 패티머스 프라임 저희 쿨다운과 라이트닝 제품으로 만든 로봇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봇은 저희 순수 미러키 페가우스 라이트닝 제품으로 만든 로봇입니다. 야, 이 페가우스로 정말 몸만 들을 게 없습니다. 자, 미러키 페가우스 시스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듈형 시스템으로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조립하여 나만의 스토리지 박스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IP65 등급의 방진,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차장 고압수로 페가우스를 청소하셔도 안쪽까지 물이 새지 않는 방수를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스토리지 박스 안에 저희가 뭘 집어넣죠? 바로 값비싼 공구들 보관하게 됩니다. 이 공구들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좀 비쌉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박스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저희 미러키 페가우스는 오하마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대리 촬영 중에 페가우스를 3층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페가우스 던져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내구성 증명을 해봐야겠죠. 자,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기구 어떤 기구일까요? 그쵸? 철공, 턱걸이 하는 기구인데 성인 남성 분명히 말단으로 빠지지 않는 내구성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실험 하나를 더 해볼 건데, 자, 여자분들이가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면 여자분들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무사할까요? 무사해요, 저요. 아, 역시 이렇게 제품을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금 장치를 해도 여자분들이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여기 안쪽에 갈고리 혹시 보이실까요? 네. 미러키 제품 페가우스 손자를 잡고 접으시면은 이 갈고리가 안쪽 내부에 걸리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함이 열린지 모르고 바로 급하게 가려다가 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고 걸려서 빠지지 않게 공구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로봇에 만들었던 페가우스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념을 보셔야 될 것은 바로 턱걸이형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페가우스는 이 스토리지 박스로만 있었는데요. 이 턱걸이형 모듈형이 추가되면서 고객님이 작업하시는 공간이 차고지 같은 고정적인 공간이시라면 이런 턱걸이형 시스템 도구를 사용해서 나만의 작업 공간을 LED 감성으로 꾸미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